요즘에 햇양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양파가 맵지도 않고 부드럽고 달고 너무 맛있는데 우리 곰팡이하고 공기 같은 것도 요 단거를 좋아하나 봐요. 보관하기가 너무 힘들죠. 제가 오늘 요 맛있는 햇양파를 아주 계속 몇 년간 두고두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파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예. 우리 마늘도 아주 조그만한 거 사면은 조금 덜 섞고 오래 가거든요. 양파도 조금 작은 거 사면은 수분이 작아가지고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조금 많이 상하더라고요. 두면은 곰팡이도 피고 그쵸? 제 영상에 보면은 요 계란판에 층계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보관한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보관하시면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요. 자, 오늘은 양파를 햇양파 나올 때 많이 담으시면 아주 좋아요. 일단은 그냥 크기는 상관없이 막 이렇게 썰으시면 돼요. 뭐고 또 장아찌 담을락 하제? 아닙니다. 장아찌 담을락 하는 거 아니라요. 저희 위에 필살기 있어요. 제가 아주 잘하는 거, 아무도 못하는 거, 저만 할수 있는 거, 필살기. 알란가 모르겠네. 우리 자주 들어오시는 이웃님들은 벌써 눈치챘는가? 자, 요거 고춧가루는 제가 썸네일 찍는다고 위에다가 뿌려봤어요. 요거 영상 찍다가 보면 이러면 썸네일을 잘 찍어서 이웃님들이 빨리 보고 들어오실까? 저래 할까? 요리하면서 이렇게 막 궁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단 고춧가루를 뿌려놨습니다. 썸네일을 사용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요거 제가 영상에 엄청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커터인데 많이 구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또 그래도 처음 또 구입 안 하신 분 계실란가? 쿠팡이나 인터넷에 전동 멀티 다지기 2리터 저는 구입했으니까 들어가 보시고 저한테 내한테 맞는 거잘 보고 구입하셔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또 필요 없는데 또 보는 것마다 다 사지 마세요. 주방에 놔둘 데도 없어야 막 보이는 것마다 다 사면은 그러니까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깊이 생각해보고 사세요. 저 불을 세게 해가지고 요 가스불에 냄비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팡팡팡 튀어가지고 막 사례도 데이고 막온 주방이 난리 부르스가 나야. 그러면은 이 더운데 가스불 옆에 서가지고 이럴 때 계속 젖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갱년기라가 얼굴에 막 화끈화끈 열이 나는데 이게 막 뜨거워가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알지, 그지야? 이렇게 젖어가 놔둬도 펑펑 튀어가지고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지 마시고 불을 끄고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 있지? 펑펑 튀어가지고 계속 젖고 있어야 돼요. 옛날 어른들은 가마솥에, 아이고, 가스레인지가 또 더럽네. 다 하고 닦을게, 머락 하지 마이세이. 옛날 어른들은 불 앞에, 가마솥 앞에 불 떼가면서 왜 젖었는가 모르겠어, 그지야. 아이고, 밭에 가서 일하다 보이긴 해. 발등이 신발 안 신은 데는 까마이 이래 돼가지고, 이게 1년이 넘었는데도 안 지워지네. 아주 모습이 봐, 기쁘다. 또 누가 이거 맨발로 요리한다고 혼내시던데, 얼른 발 감싸야 되겠다. 집에 있으면 맨발로 있지 뭐 더워갖고 그지야. 요리할 때 양파 신고 해야 되나? 장갑도 하기야 설거지 할때 낀다 맞지 그지야. 끓여놨더면 이래 뽀글뽀글뽀글뽀글 지 혼자 튀거든 뽀글뽀글 끓거든요. 가에 좀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건 요래 깔아 놓어 있어. 뭐안 깔으면 나중에 걸레가 닦으면 되고야. 요래 팡팡 다 졸을 때까지 놔두면 여기 밑에 막 눌러붙거든요. 어느 정도 끓었다 싶으면은 좀 젖어줘야 됩니다. 한 절반이 되도록 졸이세요. 양파가 절반이 되도록. 그럼 약간 덜 식었을 때, 여기, 양이 한 종이컵에 한 4컵 정도 되겠어요. 4컵. 3컵은 좀 많겠고. 그러면 나는 오늘, 이거를 맨날 나는 이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집에 이게 막 황금 있어가지고, 일단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이웃님들도 영상 보고, 아이고, 이게 딱 내가 바라던 거다, 이러고, 막, 황금 하강 하지 말고야.
처음에는 일단 보고, 오, 이거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좀에만 해보고, 먹어보고 하셔야 됩니다. 한 방에 막한 자루 사갖고 다 하지 말고, 예. 알겠지? 집집마다 다또 입맛이 다르니 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천일염 간수 뺀 소금, 있지? 요거를, 저는 일단, 요거 지금 양파 졸였는 거 종이컵 기준 2개. 천일염 반컵 넣었어요. 여기 조금 따뜻할 때 천일염을 넣어야지 푸떡 녹아요. 다 식었을 때 넣으면 이게 안 녹아가지고 한참 간 볼라면 기다려야 돼요. 짭조물이하네. 그러면 고운 고춧가루를 양파 양하고 똑같이 2컵 넣을게요. 양파 지금 졸이는 거 2컵 넣었지? 그럼 고운 고춧가루 2컵 넣고, 그리고 메숫가루 한 3, 반컵. 메숫가루 반컵 넣었어요. 자, 이쯤 되면 뭐 한다? 뭐 한다? 알아맞혀 보세요. 바로 양파 고추장을 담을 거예요. 근데 고추장 담을 때 꿀로만 돼예. 이렇게 하는데, 완 돼예. 꿀로만. 근데 찌개 할때 꿀은 와 뜨거운 데 넣으면 영양소가 파괴된다 하잖아요. 꿀을 넣었을 때는 비빔밥이나 생거 먹을 때, 그지요? 생야채 겉절이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초장 만들 때 드시면 좋구요. 뭐 찌개 할때 영양소 파괴돼도 나는 괜찮다. 물엿이나 설탕 먹기 싫다. 이러시면 꿀여도 돼야. 영양소 파괴되면 어떻습니까? 그지요? 그래도 설탕보다는 낫겠지. 물엿보다는, 그지요? 꿀을 한 숟가락, 한컵 넣어갖고, 일단 젖어갖고 내가 간을 한번 볼게요. 양파는 우리 현대인의 성인병,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이게 높아보면은 여기서 고혈압, 심혈관 질환, 뭐, 당뇨, 이런 게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막아주는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채소가 야채가 양파입니다. 양파이니까 양파 많이 드세요. 외국 사람들은 양파를 손에 쥐고 고기 먹을 때안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양파를 먹고 있대요. 외국인들 보면 식당에 가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맛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여기에 꿀만 넣으면은 단맛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색깔도 조금 안 예쁘고 이래갖고. 물엿을, 요 조청. 쌀엿 조청입니다. 요거를 한컵좀 넣으면 지금 색깔이 나지? 얼떡구리하게 부스름하게. 색깔이 딱 나와야. 그럼 나는 꿀려가지고 간을 보니까 괜찮다. 이랬으면은 쌀조청 안 넣어도 되고야. 꿀을 넣었는데 그래도 뭔가 단맛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러면은 조청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뭐 올리고당 집에 있는 물엿 추가하시면 돼요. 이제 간이 딱 됐어요. 딱 됐어, 딱 됐어. 유님들, 양파 고추장 드시고,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요거는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